안녕하세요. 성실신고 확인 세무 5분 특강 신현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 대한 국세청의 필요 경비, 즉 비용 검증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먼저 비용에 대한 국세청의 검증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첫째, 적격 증빙 없이 비용 처리하지 않았는지. 둘째,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가족에 대한 인건비를 비용 처리하지 않았는지. 셋째, 가공 경비, 업무 무관 경비를 계산하지 않았는지입니다. 위에 의심 거래 내역이 많게 되면 세무 리스크가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국세청이 비용 검증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실신고 확인서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이해해야 되는데요. 성실신고 확인서는 성실신고 확인서 표지, 그리고 성실신고 확인 결과 주요 항목 명세서 첨부 1, 성실신고 확인 결과 특이사항 기술서 첨부 2, 성실신고 확인 결과 사업자 확인사항 첨부 3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첨부 3은 사업자가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국세청은 이들 서식을 통해 구체적으로 사업자의 비용의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합니다. 서식 중에서 성실신고 확인 결과 주요 항목 명세서의 비용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필요 경비에 대한 적격 증빙 등 수치 여부 검토 서식에는 표준 선입계산서의 비용 항목에 대하여 단기 계상액, 그리고 적격 증빙 수치 의무 제외 금액, 적격 증빙 수치 의무 금액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3만 원 초과 거래에 대해 적격 증빙이 없는 비용의 명세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 서식을 통해서 단번에 적격 증빙의 수치 의무가 있는데 적격 증빙 외의 증빙을 수취했거나 증빙 불비된 금액을 확인 가능합니다. 그 다음 서식으로 표준 선입계산서상 급여 지급 현황에서는 단기 계상액을 적고 비과세, 과세 대상 제외 금액을 적습니다. 그후 지급 명세서 제출된 금액을 적고 그 단기 계상액과의 차액 금액을 기재합니다. 그 밑에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대한 인건비 지급 명세 내역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국세청은 인건비 신고가 안 되었는데 비용 계상한 금액에 대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과의 거래 검토 서식도 상세하게 작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관련 비용을 국세청이 얼마나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지 확인이 되시죠?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의 성실신고 확인을 할 때에는 법인 사업자처럼 반드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사업용 계좌 내역을 준비 서류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요 비용을 지불할 때 사업용 계좌를 사용을 했는지 꼭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용 계좌에 있는데 우리가 혹시나 매입 비용으로 누락한 건 없는지 체크를 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 사용 의무 사용자임에도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게 확인이 되면 성실신고 확인 시 미사용 금액의 기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사용 금액의 0.2%의 가산세를 포함하여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확인자의 세무조사 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인건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하니 그 부분을 특히 주의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성실신고 확인 세무 5분 특강 신현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